순위 팔랑귀니 FOX 흑상 망했지 세상에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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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트롯인데 아버지는 저한테 되게 무서운 갑자기 가시면 제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표현 못했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관 검색어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팔랑귀, 장가,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 뻔하네요. 먼저 팔랑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팔랑귀라서 연예인들이 은근히 또 정말 순진한 약하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테이프 같은 거. 네. 그런 거 연결되나요? 그런 거 잔뜩 막 전집 사고 막. 우선 성진이 씨 귀를 약간 들어보실래요? 남의 뒷덜미들 막. 어때? 총각인데. 총각 귀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각이니까. 엄마가 이제 사주 같은 거 보면서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면 살짝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귀를. 그래서 귀를. 붙이는 수술을. 그렇지. 하신 것 같아요. 귀가 살짝 이상해요. 귀가 이상하다. 살짝 모양이 이상해? 이상해? 제가 귀가 진짜 남의 말을 진짜 잘 들어요. 그 연예인 포장마차 1호 거의 1호처럼 생각됐던 데가 그 정준하 씨가 했던 네. 오리공댕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네. 압구정동에. 성대현 씨하고 RF 성대현 씨. 네, RF 성대현 씨가 저하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병아리 포장 오리에서 닭도 들어가셨군요. 비슷한 주방 아줌마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말 오픈하는 당일날 아주머니를 이제 주방 아주머니를 그 전날 밤에 예. 처음 뵀어요 저도 전라도 분이에요. 예. 보통 전라도 하면은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손맛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예. 어우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문을 딱 오픈했어요. 근데 불길하다. 기가 막혀요 그냥. 처음 하는 예술이에요. 알탕이 막 맹물도 나왔다가 알도 이만큼 넣었다가 맛이 정말 다 달라요. 같은 안주인데 맛이 다 틀려. 전라도에 태어나셔서 강원도에 가셨더라고요. 아하 본적만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 음식을 하실 줄 아는 게 없어요. 세상에 아유 어떡하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두 달 만에 말 먹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 또 빠지면 안 되죠. 주식이 아는 분들 많아요. 주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살짝 소스를 준 거예요. 코스닥 등장하기 전에 장외 가격으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도 아니었어요? 아니죠. 장외. 장외. 몇 천인데 이제 그 주식이 이제 아직도 어머나. 순간다 희망을 갖고 지금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됐고 아. 이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네. 언제? 성명관이 제 본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명관 씨예요? 구관이 명관이 성명관. 성명관. 제 본명이 성명관. 아 그렇구나. 성삼문 성삼문 사세요. 집현장 학자시. 네. 학자. 구관이 팔랑귀니. 이게 나 여기 좀 친해서 나 넘어졌어. 이게 2000. 네. 아, 네. 그러면 요거 받으면 네. 그럼 진화기약 나가는 거예요? 진화기약 살 수 있지. 제대로 살 수 있지. 그런데. 아니죠. 이제 나갈... 진두지휘할 수 있지. 나가지는 않고요. 네. 괴롭혀. 조금씩 괴롭혀. 돈을 흔들면서 괴롭혀. 괜찮다. 네.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지퍼백에 넣어주셨어요? 요게, 네? 요게 그리고 딱 맞아요. 네. 여기가 사이즈가 딱 맞아. 한치 오차 없이 딱 맞아. 희망적이다. 포장마차 망했고 여기에 이제 좀 먼저 들어가고 주식에서 예. 제 앨범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빨랐고 해서 제가 앨범을 하나 또 제작을 합니다. 누구를요? 혹시 아실지 FOX라고 폭스라고 누규? 누규? 폭스 폭스 야호 완전 폭삭 망했어. 3년도 이제 요거 이제 앨범하고 그거 다 이제 정리될 무렵 2003년도 이제 제가 이제 또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곡을 만들어요. 이별을 엿봤다는 노래. 그 작사도 그게 그 웃으실 가사가 웃긴 내용이 아니라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슬픈데 라틴이에요, 그게. 아, 라틴. 그래서 조금 실수가 나오네. 라틴에. 아니 그 지금 웃지 말고 들어보세요. 앞에 가사가 웃긴요. 우리가 알았어요. 이 애환을 들었는데. 예. 아까 몰랐었고. 사비가 이거예요. 눈 크게 뜨고 아니,
살아도 사는 게 더 아닌 것 같아. 좋죠? 아니, 살아도 그건 뭐예요? 계속 나. 그건 이제 사비. 살아도.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라틴이고 라틴이고? 아니. 트롯이잖아요, 이거는. 와. 그것도 트롯. 이거 완전 트롯인데. 아, 두 번째 넘어가죠. 아, 네, 장가. 네. 장가. 이건 너무 뻔하다. 장가. 아, 근데 여기 애매모호해요. 장가를 제가 장가가고 싶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장가. 뭐 네. 장가 가고 싶다 이것보다 네. 지금 얼추 지금 나이는 좀 있어서 저랑 네네. 좀 비슷한 예, 연배이시고 장가 갈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뭐야? 기회가 있었는데 이 팔랑귀의 사건 때문에 매번 좌절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뒤늦게 돼가지고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어머님이 이제 96년도에 제가 이제 그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근데 그러니까 병을 앓은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너무 급작스럽다. 어머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계속 저는 일 끝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녹화가 딱 끝나고 제 대장이 이제 태자 선배님이 내려오는데 저를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MBC 로비에서 끝까지 앞에 현관까지 손잡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유언을 저는 마지막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장하고 국경이 어머님하고 저한테 이제 진우 장가 보내줘라. 장가를 좀 꼭 보내주셨으면 하고 어머님이 정신을 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말을 하셔서 대장님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가를 너를 꼭 장가를 보내야 된다는 엄마하고 약속을 했다. 그럼 아버님은 계신가요? 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죠? 네,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아버지는 저한테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딱 그렇죠. 더 좀 네. 어색하게 단둘이 남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솔직히 저도 그 어머님이 갑자기 가신 거에 대한 그게 좀 아버지한테 저도 모르게 분노가 때문에 표출을 좀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예. 왜 더 잘해주지? 예. 이 얘기는 정말 저도 몰랐는데요. 예. 아버지가 이제 그 녹화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세요. 진짜요? 네. 그렇게 어색한 사이에 잠깐 인터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왜 그 비디오 비전 있잖아요. 이렇게. 예. 비디오 테이프랑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쓰잖아요. 네. 그냥 뭐 벽걸이 TV 이런 걸로 이제 이사하시면서 제가 그걸 바꿔드렸어요. 근데 그걸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화를 내시더라고. 이걸 왜 이걸 바꿔가지고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정상급 분이시라 너는 태진한테 나오면 너는 안 되는 거였어. 맨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장을 되게 저한테 계속 대장한테 찾아가라고 나왔을 때 네가 왜 나왔냐고 나한테 계속 뭐라고 많이 막 그러셨거든요. 아버님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하셨지만 네. 마음도 여리시고 또 그게, 아들 생각을 묻혀 가셨어요. 그게 그러면 영광 검색 비디오 테이프가 그 아버님 얘기였네요. 네, 그러니까 다 비디오... 하나하나 다 하셨던. 뭐 이 방송도 보시겠지만 조금 아버님께 속 깊은 얘기를 못 해드렸던. 건강하게만 계시면 시간이 진짜 자꾸만 가니까 제가 마음이 솔직히 더 급해지는 건 사실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해드리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진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버리려고 했던 거 진짜 놓지 못하고 잡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 진짜 많거든요. 표현은 진짜 못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걸 갖고 내 마음에 묻고 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아프시지 말고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드리는 거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처럼 갑자기 가시면 제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표현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같아요. 저희도 뭐 촬영 다니느라고 바쁘고 또 시집 와가지고 또 돈 자주 못 뵙고 이런 거. 그럼 이상하게 또 부모님 앞에서 보면 되게 투명스럽게 된다. 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특히 아빠한테는. 그래요. 이제 효도할 일은 음반 많죠. 잘 되고 활동 아버님이 이제 하루 쟁일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 쟁일 그냥 송지도씨만 보게 TV에서 보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낫겠잖아요. 아버님 이거